안녕하시죠? 오늘은 상당히 유명하신 분을 소개해 봅니다. 모자를 깊게 쓰시는 바람에 얼굴이 절반이 그냥 가려졌어요. 컴컴하게 가려졌지만 그 모습은 그냥 나타나 있습니다.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소개할 때 너무나 많은 걸 소개해 드려야 됩니다. 우선 그리면서 말씀드리죠. 기자님이십니다. 글쎄 명예 기자님이신지 정통 기자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기자님 확실합니다. 이분이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조금 신경 쓰는 다음에요. 나이도 좀 지긋이 드셨고 또 설명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네요. 여기 이제 여기 앞에 이 모자 위에 있는 이 배지는 보안관 배지라고 하네요. 근데 이건 옛날 그 소부시대 보안관이 아니라 한국 대한민국 보안관 배지라고 하는데 전 처음 봅니다. 대한민국 보안관 배지가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네요. 자, 이분은 또 검경합동신문사, 국민행복위원회, 그리고 이분의 이제 공동 회장이신 김광복님이라고 합니다. 이분의 그러니까 합동신문사의 기자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맞아,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? 그래서 이제 스케치할 때 이렇게 모자를 딱 써버리면 얼굴 절반이 가려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그렇다고 모자를 벗고 또 사진을 찍은 건 또 그것도 좀 애매하고요. 예, 이렇게 됩니다. 목도 마우라가 아니고 글쎄요, 뭔지 모르겠고요. 그리고 또 이분이 그 제 그 스케치라든가 무슨 포천 시내에서 봉사 활동한 거를 많이 신문에 올리셨더라고요. 예, 그런 것도 이제 몇 가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 기자님이시는 걸로 알고요. 기자님이신지 하여튼 어쨌든 그런 걸 많이 올리시는 분이에요. 예,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. 능력이 좀 있으신 분이라고 하나요? 요럴 때는 제가 이쪽 방면으로 제가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. 아무튼 저는 제가 잘하는 거 한 가지는 그냥 그림 나부랭이 잘 그린다는 거, 그 외에는 좀 할 줄 아는 게 그닥 없습니다. 여기 또 옷이 상당히 좀 복잡한 옷이네요. 무늬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네요. 야, 그리고 또 이분의 그 이분도 그러면 약속대로 그 쇼트 영상 올려드려야 돼요. 그래서 쇼트 영상 사인은 여기다가 사인은 쇼트 영상 할 때 올려드리기로 하죠. 얼굴이 어둡게 모자 챙 때문에 어둡게 되어 있는 바람에 그 눈매를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네요. 예. 그럼 잠시 후에 쇼트 영상에서 사인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예. 잠시 후 기다려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이 아래 부분에 좀 눈이 쬐도 나가야 될 텐데 컴컴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. 예. 잠시 후에 쇼트 영상 올라갑니다.